네, 제 옆에 민주당 영입인재위원회 간사시죠, 의원님? 영입자는 아니고요. 영입과 발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입자를 띄웠습니다. 인재위원회입니다. 아, 인재위원회 네, 간사를 간사. 맡고 계시다. 네. 아, 이제 중요한 역할. 아직 계속해서 인재는 영입하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이제 설 전에 마지막 인재 아, 그래요? 영입 세 분이 예정되어 있고요. 설 후에도 이제 추가로 영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례제도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주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들을 영입을 했는데 아, 그래요? 이제는 비례로 출마하실 분들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김성환 의원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언론이 잘안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김성환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성환 의원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죠, 그죠?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재영입을 하신 분이 총열몇 분이죠? 14분 오, 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아주. 네. 어려움도 많으셨겠어요. 아무래도 정부 여당은 그꼭 총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제 정부 사이드나 산하기관에 그분들을 그렇죠.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영입을 예. 했는데 야당은 이제 그분들 영입하면 보낼 수 있는 곳이 지역구 출마 아니면 비례대표 출마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단체는 못 보내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엄선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엄선해서 각 분야별로 총선에 나가서 충분히 경쟁해서 승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분이 국회에 와서 그 해당 분야에 이제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분을 만나서 그 중에 한 분을 정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네. 전화도 많이 하시고, 예? 전화 통화도 많이 그렇습니다. 예. 하고.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였어요? 지금까지 이제 뭐 하여튼 지역구는 오늘 설 전에 발표하면 일단 정리되는 거고, 그다음에 설 이후에는 이제 비례를 네. 영입하신다 그러는 설 후에도 지역구에 출마할 분이 몇 분은 더 거죠. 아, 있을 것 그래요? 같고요. 이제 주로는 이제 비례 후보일 텐데 저희가 인재 영입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고 좀 보기 어렵잖아요. 방해 공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공들였던 인재가 본인은 결심했는데 예. 자기가 이제 속해 있던 회사의 오너에게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회사 망하게 할 일이냐. 윤석열 정부가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참아주라. 그거 어딘지 밝히시지 못한 거. 그걸 밝히기는 어렵고 예. 그것만으로도 해코지 당할 수 있으므로 예.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출마를 못한 인재들도 있습니다. 국힘으로는 가진 않고. 네. 주로 만나셔서 설득 작업을 많이 하셨겠네요. 민주당에 여기 인재로 들어와서 같이 한번 우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뜻을 모아보자. 뭐 그런 작업들을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주로 하셨던 그렇죠. 일이라고 봐야 이제 되는 건가요? 리스트도 제가 쭉 보셨을 테고 영입 추천도 받았을 테고. 인재분들에게 이제 영입부터 이제 지역을 정하고 일종의 이제 당선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의 일종의 이제 종합 서비스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지역까지 이제 얘기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 네. 지역에 나가면 당신이 당선될 확률이 뭐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정하진 않더라도 그렇죠. 아무래도 되게 이제 시민사회에 있거나 회사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이제 직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데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 그 당신의 인생과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신념과 이 미래의 상상력이 발동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잖아요. 뭐 지금 그게 정치하고 계시면 요즘 일반 사람도 정치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고개 절절 흔들 거야. 나 네. 털리거든 들어가면 잘못하면은 정치 안 할라 그럴 텐데. 특히 또 인재영입이라는 사람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네. 네. 아니겠어요? 총 리스트가 한몇 분이나 됐어요? 추천받고 한 500명 정도 했었나요? 저희가 이제 인재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맞아요. 이제 접수되신 분이 건수로는 16,000건 정도 됐고요. 정말요?
거기 이제 중복되신 분들이 있어서 인원수로는 2008명 저희가 이제 선거일 90일 전 1월 10일을 이제 네. 전후해서 마감을 했는데 네. 2,000명 정도가 추천이 돼서 와. 그분들을 이제 서류상으로 쭉 일별하고 그 중에 이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접촉해야 될 분들 정하고 또 만나서 성공한 분도 있고 실패한 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대략 한 분야에 5분에서 10분 정도 중에 이제 한 분씩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성공률이 한 20%. 대단한 일을. 네. 거의 지금 제가 옆 여러분 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데 눈이 벌거세요 그냥. 네. 잠도 못 주무시고 맨날 네. 만나시고 전화 통화하시고 막 네.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나 하여튼 지금까지 영입 인재라 그럽니까 14호. 네. 저도 몇 분을 저희들도 모셔봤는데 네. 시간이 되신 분들. 뭐 평이 잡음이 나오거나 아니 평이 나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과찬을 하는 건가요? 네. 다행히. 네. 저희가 이제 4년 전에 인재 영입을 할 때 제가 당시 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장이어서 경험이 있으시구나. 네, 인재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의 평가나 혹은 상대당의 평가들이 있어서 그 인재 영입을 아무리 잘해도 이제 뭐 SNS 상에 무슨 글이 뭐랄까 적절치 않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 기자들이 다 그거 추려서 이제 문제 삼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전에 그런 거를 검증하는 게 일이니까. 예. 그 여태껏 그런 구설수에 안 오른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박선훈 처장하고 어제 이지은 총경 아직 그 정도까지밖에 못했는데 저기 대전 유성의 황정아 그분이 네.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아직 네. 연락 안 했습니다. 하여튼 뭐 다들 한몫하실 것 같다는 느낌. 네. 제가 너무 가차하면 안 되죠. 의원님이 하신 것도 하여튼간에 그런 느낌. 그분들이 지역구에도 배치를 하셔야 될 거. 배치란 말이 이상하죠. 지역구 선정을 하도록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대체로 뭐 경쟁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전략공천, 그렇겠죠. 단수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죠. 그 전략공천 지역에서 이제 본인들이 그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뛰고 있는 우리 당 후보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죠. 그분들 그 전략 공천 안 좀 가서 경선해 그럼 바로 튀어나가겠죠, 그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내가 보고 어떻게 경선하라는 거야?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우리 당의 후보로 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본인의 얼굴도 알리고 권리당원도 적극적으로 모집하거나 또 권리당원에게 호소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경선을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되게 이제 그렇게 준비해 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선 방식보다는 전략 공천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내일은 몇 분이 발표됩니까? 인재 영입이? 오늘인데요. 아, 오늘이에요. 오늘은 세 분 설 대목이라 세 사람을 오늘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안 됩니까? 글쎄요. 지금 얘기하다 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 엠바고 걸고 아마 사전 보도 자료는 나갔을 텐데, 그 되게 10시 반 이후에 보도를 해달라고 엠바고가 걸려 있을 테니까 네. 생방의 특성상 제가 말을 못 하는 건 이해해 주시죠. 이 부분만 저희가 잘라갖고 10시 반 이후에 제가 그 뭐 컨셉만 뭐. 말씀드리면 예. 오늘은 세 분이 모두 충청권 인사들입니다. 그래요? 충청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거는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나름대로의 전략적 목적을 갖고서 인재영업을 한 거라 볼 수 있네요. 저는 간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하여튼 통합 비례 정당 얘기가 나와서 있는데 그러면 설 연휴 이후에는 비례 후보자들을 영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도 리스트가 쫙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원칙입니까? 지역구하고 비례하고는 좀 제가 보기엔 다를 것 같아요. 뭔가 뭐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에 나가실 분들은 한편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네. 지역구에 또 어울리는 성격, 의지 이런 게 또 남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지은 총경 아주 씩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씩씩해 아주 그냥. 그 이지은 총경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일성이
딱 지역구 체질형 같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성격상 그 분야의 전문성은 탁월하지만 그렇죠. 나는 아무래도 좀 지역구라기보다는 그 전문성을 살려서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분들은 그런 분들을 그럼, 비례로 이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맞물린 얘기인데 어차피 그분들이 내가 만약에 그런 저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누구 당사자가 비례 제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인재 영입으로. 그럼 당연히 물어볼 것 같아요. 몇 번 해줄 거냐고. 여태까지 그게 통례하고 관례 아니었나요? 그것 때문에 네. 법률상 비례 후보도 네. 일종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전에 비례 후보는 특히 이제 과거에 김대중 총재 시절에 네. 그때는 이제 그 선거 공영제도 굉장히 취약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영입할 때 그 비례대표가 일종의 공천 헌금을 수십억씩 내고 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내놓고 했어요. 네, 예, 그때가 그러니까 13대 이전 이럴 때까지만 해도 비례대표가 사실상 돈 받고 맞아요. 뭐 팔았다고 표현하긴 그 그렇지만 당에 돈도 없었고 그렇지 그걸로 일종의 당의 일종의 선거 자금을 그렇게 받아서 지역구 후보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랬던 적도 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저 비례 후보를 그렇게 뽑지 마라. 민주적으로 뽑아라. 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비례 후보를 영입하더라도 뭐 몇 번 줄게 이렇게 약속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이번에 소위 이제 엊그제 비례정당. 예, 대표가 약속한 이제 윤석열 검사 독재를 막기 위한 통합형 비례 연합정당에 민주당 몫을 참여케 해야 되니까 그 정당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비례 후보로 뽑았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당의 최종적인 일종의 당원들의 투표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산 넘어 산. 근데 의원님 뭐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 DJ 시대 때 공천금 내놓고 들어왔던 비례 그 뭐 몇 번 주고 그런 게 있었던 건 뭐 다 아실 텐데 또 하나의 상례적이고 통례적인 거는 당 대표가 네.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자기 계보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비례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활용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요. 네.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면서 그 비례 순번을 받은 사람은 그 비례를 줬던 당대표의 충성을 맹세하고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예를 지금 든다면 언론에서 하도 뒤떠든 친명계 이렇게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인재영입과도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인재영입 위원장이 당대표가 맡을 때 제일 걱정했던 네. 요소들이 그랬죠. 근데 지금 14분이 영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14분 영입된 분들 중에 소위 그런 우려는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잡음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대목은 엄선해서 소위 무슨 측근 공천이나 무슨 보은 공천이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엄선해서 비례 후보도 그렇게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뭐 AFP 서울대학의 최고위 과정을 같이 다 했다든가 이번에 김건희하고 네. 최고위 과정을 했던 누구 정무선 아나운서 인재영이라고 국민의힘 회합국에 또 들통나왔고 문제가 되던데 네, 네. 하여튼간 그런 건 없을 거다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문제가 아까 정확한 플레임이 통합형 비례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비례 후보들을 비례 대상 후보 대상자들이죠. 그렇겠죠. 그분들을 거기 가서 같이 이제 뭐 기본소득당에서 분도 있을 테고 뭐 지금 녹색정의당 아직 뭐 참여한다 안 한다 그럼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믹싱이라 그래요. 표현이 제가 이상합니다만 같이 해서 그 풀에서 비례 후보를 통합
비례정당의 비례 후보들을 정하고 순번도 정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시대? 이제 저희가 이제 민주개혁 진보 소위 이제 선거연합과 관련한 당내 추진 기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단장을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맡았는데요. 네. 어제 오후에 그리고 오늘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추인 절차를 받게 될 텐데 그 박홍근 이제 추진 단장이 다른 이제 소수 야당과 그리고 이 일을 그동안 같이 해왔던 시민사회하고 어떻게 이제 이 소위 플랫폼 정당을 만들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정책적 가치가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이제 함께 해야 될 비례 연합 후보들이 있을 거고 또 지역구는 어떻게 할 건지 지역구도 논의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우리 당에서는 이제 박홍근 추진 단장이 협의를 해서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저희 비례 후보도 이제 추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하고 김종욱 박사하고 원래 주제는 아니었는데 흥미롭게 가서 딱 던졌더니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이 주도권을 잡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시민사회가 거기 왜 들어오느냐 이런 팍 반발이 들어오더라고요. 벌써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 이제 나름의 철학과 가치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운동을 해왔던 정당을 해왔던 분들이 다 개성이 있는 분들이라 그것을 완전하게 합의해서 하려면 이게 한 10년쯤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일은 4월 10일이라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않았죠. 이게 비례 후보 접수일이라 그럽니까? 3월 10몇일부터인가 그렇죠? 2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이제 소위 연동형으로 간다고 할 때 그 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비례연합정당이 불가피하게 만들지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을 했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민주적으로 논의를 하지만 그것이 다 합의될 때까지 뭐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도 내고 또 일정한 시점이 넘어가면 계속 기다릴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해야 되는 뭐 결단의 시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해는 기본소득당에서 상당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던데요. 네. 그 지금 얘기는 아직 진행된 건 없죠? 어제 오후에 추진단장이 정해진 거니까요. 오늘부터 아마 박홍근 추진단장이 각각의 단체의 이제 대표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쪽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전체의 틀 그리고 그에 따른 일정 이런 걸 너무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민사회하고 비상시국회의라 그러나요? 하여튼 시민사회하고 같이 논의 테이블에 같이 한다는 것은 뭐 원칙이겠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 그러니까 병립형 비례제를 반발한 게 아마 시민사회에서 가장 크게 반발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당도 하냐고. 일단 그 세 팀은 모이겠네요, 일단은, 그죠? 뭐 진보당도 있고 진보당 그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과거에 꽤 이제 뭐랄까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비례 후보를 많이 낸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적 지지를 고려해 보면 그 3% 문턱이라는 게 생각보다 높아서 당이 자칫 잘못하면 소멸될 위기가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당을 평가하는 건 주제넘은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는 게 정의당 입장에서 나을지에 대한 진지한 판단을 아마 내부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표현 속에 어쨌든 민주당이 책임 있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하여튼 그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네. 워낙 지역구 한 90여 개 지금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뛰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분들이 다 당선을 목표로 뛰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서 예. 그것도 이제 협의를 해봐야겠죠. 전주일 같은 경우는 진보당하고 민주당 후보가 또 겹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민주노동당하고 제 기억으로는 연합공천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네. 지방선거 전체, 때 했나? 전체적으로 연합을 한 적도 있고요. 네. 이제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맞아요. 한 사례도 있고 특히 이제 울산 지역이나 창원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양보를 많이 했고. 네. 자, 저 얘기도 좀 이거 하도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이현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은 여러 가지 내부의 반발도 큰 것 같고 이현주 전 의원은 언론에 난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민주당에 입당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현주 의원은 네. 소위 제3지대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저희 당에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을 갔다가 또 나름의 이제 풍찬 노숙을 경험한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 함께 있을 때 이현주 의원이 이제 보였던 모습들을 기억하는 의원들 중에 일부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예. 또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소위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행태 또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가장 날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소위 우리가 일종의 윤석열 독재 심판을 위한 보다 폭넓은 그릇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 당에 다시 입당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네. 그 지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리가 아직 안 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현주 전 의원에게 전화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반발이 클 줄은 이 대표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뭐 알고는 있으셨을 텐데. 네. 이제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당에 들어오면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알아서 지역구 출마해라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되면 좋을 텐데 반발이 워낙 거센 것 같아요. 네. 그거 왜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반발 내용 구체적으로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뭐 벌써 오래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네.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 그 탈당 전후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꽤 이제 독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걸 기억하는 의원들도 꽤 많이 있는 겁니다. 감성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이해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이해관계까지라기보다는 이해관계는 이제, 아니에요. 그 정치인이 가져야 될 이제 태도 그런 건데 사실은 그 후에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까지 갔다가 탈당하는 과정에서 이현주 의원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네.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하는 과정에서의 그 나름의 뭐 고충도 꽤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저는 뭐 민주당에서 이현주 의원을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탈당했을 때 저희가 한번 하여튼 우연히 한번 모셨는데 채팅방에서는 이현주 의원에 대한 비난이나 반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 네. 와서 같이 싸우자 힘이 된다. 네. 이재명 대표한테 힘이 된다. 뭐 네. 그런 요즘 이상민 의원이 갔잖아요, 그죠? 네. 그건 한번 참고로 제가 네. 말씀드려. 어차피 결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노원 어디입니까? 노원이 갑을병이 있습니까? 갑을병인데 저희가 인구가 좀 줄어서 예.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였는데 예. 이제 둘로 줄여야 되는 아 선거구 획정에서요? 네 상황이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힘드시겠네. 지금 그러면 병이면은 어디 현재는요?
저는 이제 상계동 지역인데요. 아. 월계 공릉이 갑 지역이고 네. 중계 하계동이 을 지역이고 저는 이제 상계동 쪽인데 상계동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 우원식 의원 지역구엔 이제 중계동하고 하계동이 이제 절반씩 쪼개져서 이제 한쪽은 갑 쪽으로 붙고 한쪽은 병 쪽으로 붙어서 병이 을이 되는 상황인데 우원식 의원 지역이 이제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지게 갑은 지금 현역이 누구죠? 고영진 의원이. 어, 더불어민주당이네. 네. 그거 어떻게 가위바위보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우원식 의원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원식 의원은 이제 월계 공릉 쪽에 고영진 의원과 경선을 하시겠다고 해서 다행히 제가 태풍은 피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게 네. 공언을 했어요? 네. 아, 그래요? 하여튼 국회의원을 다시 한다는 것이 이게 하늘에서 점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거의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했던 데인가요? 전에는? 그 이준석 별명 중에 무슨 마삼중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이제 세 번 낙선을 했는데 한 번은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붙어서 낙선을 했고요. 저하고 두 번을 경쟁을 해서 이준석하고 그때 하셨네. 네, 두 번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김 의원님. 뭐 다행히 제가 직전에 노원에서 구청장을 두 번 했는데 아 그러셨죠? 지역 주민들이 구청장 때 잘했으니 국회 가서도 잘할 거라고 저 신뢰해 주셔서 제가 이준석 이제 당대표 되기 전이긴 한데 그때도 셀럽이긴 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번에 노원병에 안 나온대요? 뭐 현재까지 뭐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노원에서 출마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무 수도권은 나오면 안 됐겠지. 여러 가지 네. 불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 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대자가 없는 겁니까? 뭐 후보가 두 사람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뛰고는 있는데 거기도 세 번 연속 낙선한 지역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략 공천 네.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판에 어떤 분이 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다른 거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 미래당이라고 이미 창당 발기인대를 했죠. 위성정당을. 국민의 미래. 언제 한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꽤 된 것 같은데. 그 행태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예. 선거법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사실은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을 내보내가지고 내보낸 게 아니라 발기인 대회는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당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는 그러니까 당적을 두 개의 당적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발기인 단계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 당직자들로 발기인을 구성해서 발기인 총회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게 한 2개월 정도 전입니까? 3개월? 2개월까지는 아닐 거고요. 아니고요. 뭐 최근의 일인데 저희랑 이제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의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혹은 이중 등록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것을 수용했으면 저희가 권역별 병립형으로 갔겠죠. 갔을 수 있을 텐데 저희랑 그런 협상을 하는 중에 한편으로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국민의힘이 훨씬 이중적이라고 봐야겠죠. 한동훈은 그 권역 비례형으로 가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그걸 했다 그러던데. 네? 네? 글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국힘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위성정당을 하겠다고 그래서 할까요? 대표를 누구 할 거냐 한동훈과 친한 사람이 가야 된다 얘기하려면 네. 그리고 지금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을 4년 전에도 했었잖아요. 네. 꺼주기를 하겠다. 그리고 기호를 앞순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통합 비례정당을 만드는데 굉장히 아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깝죠. 이제
이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가 그러니까 후보가 두 명 나오면 이제 51대 49일 경우에 네. 49가 대표되지 않는 거고 후보가 여럿이 나오면 30%대로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대략 한 70%의 국민의 의사가 대의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제를 네. 하는 건데 네. 그러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그런데 근데 지난번부터 그 선거법 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소위 위성정당을 만드는 반칙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저희로서는 정당 방위를 안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위성정당과 같은 형태를 4년 전에도 취했고 이번에도 네. 하는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 정말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네. 저희가 이번 총선이 지나면 반드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니 제 생각엔 이건 기본적으로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나중에 하여튼 제가 의석수만 많으면 상관없는데 하여튼 간에 예, 네. 아니 저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예. 적어도 이런 거 가지고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위성정당 방지 제도까지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정당 방위를 합니다만 23대 총선에서는 이제 소위 준연동제 제도의 취지가 네, 네.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총선에서의 윤석열 심판론이 잘 통하려면은 저쪽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왜냐면 민주당 지수와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든다 그러셨는데 그게 잘 돼야겠네요. 그거 잘 안 되면은 그렇습니다. 잘 안 되면은 잘 만들어야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동네에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예. 소위 윤석열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 지금 여론은 그렇죠. 충분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총선을 통해서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가득.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럼요. 느껴집니다. 그럼 65%까지 나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음을 이제 잘 담아서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소위 윤석열 심판을 위한 모든 세력들이 단합해서 예. 예. 국민들에게 예. 이제 정책적으로 약속하고 그리고 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역구에서도 가급적이면 단합해서 국민들이 소위 윤석열 심판과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잘 하는 게 이 여러 정당들의 공통의 숙제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의 정치적 리더십도 이번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준연동제를 예. 이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 연합 세력들을 어떻게 통합하면서 리더십을 가져가느냐 이게 정치죠. 정치적인데 네. 그 점도 이번에 한번 평가받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워낙 바쁘신 분을 저희가 모셔왔고 그래도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못 여쭤본 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네. 말씀이 많으셨다. 제가 뭐 이제 너무 현안만 얘기해갖고.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뭐 네. 오늘 여기 네.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에 처음 왔는데요. 예. 네. 자주 불러주시면 우리 아,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어떻게 소위 이제 제도화되고 입법화되고 예.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은 굉장히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지만 장차 이 기후 위기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국가가 돼야 되는데 네. 아무리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그 일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네.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예. 사명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기대가 크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